아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제때 그 스탠드 시술을 하셨기 때문에 새 삶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면 스탠드 시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번 이렇게 시술을 하면 영구적인가요? 궁금한데요. 네. 한번 스탠트 삽입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스탠트를 이제 넣는 과정이죠. 아, 저기 보시면 이제 좁아진 혈관, 동맥경화에서 좁아진 혈관을 보이고요. 골로에서 이제 우리가 와이어라는 철사를 넣게 됩니다. 간단한 와이어를 통해서 이제 풍선에 스탠드가 달려 있는 것을 이렇게 부풀면 저런 동맥경화 없애는 게 아니라 넓혀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스탠트 삽입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스탠트 삽입술을 하면 영구적이냐? 네. 사실은 이제 재협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혈관은 이미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인데요. 저런 염증 반응이 있는 혈관에 다시금 동맥경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내피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한 커플 정도 덮으면 제일 좋은데 네. 과하게 증식하면서 혈관벽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협심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런 동맥경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혈관 또 뒷부분에도 있고 앞부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맥경화가 더 진행돼서 네. 또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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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그 스탠트를 해도 심장 재활이라는 걸 또 거쳐야 된다면서요, 홍 교수님. 네, 이분처럼 심근경색증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심장 기능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회복될 때가 시간이 필요하고요. 집에 가서 바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또다시 이제 쓰러지거나 심부전증 증상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이 생기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입원 기간 동안에 심장 재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아주 센 운동이 아니라 아주 네.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손상해서 회복할 때까지 서서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드리니까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으면 아마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스탠트를 해서 고비를 넘겼다 할지라도 심장 자체가 좀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재활 치료도 함께 해나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동맥경화가 심장 노화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오는 걸 막으면 심장의 노화도 늦출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동맥경화 이렇게 막아라. 첫 번째, 건강 숫자 100, 120, 130을 기억하라. 심장 지키는 건강 숫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서 교수님? 예. 이제 100은, 우리가 이제 공복 혈당을 말합니다. 네, 당뇨병이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인 걸 아시겠고요. 당뇨가 높아지면 이런 동맥경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을 100 아래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120은 이제 수축기 혈압을 120으로 낮춰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상 혈압의 수축기 혈압을 120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 내피세포를 퉁퉁퉁 쳐서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심장벽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큰 원인이 되겠죠. 네. 130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절미통 콜레스테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130이 기준은 아니지만 네. 비록 건강한 사람은 저 절미통 콜레스테롤을 130 아래로 낮추면 동맥경화의 주 범인인 콜레스테롤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 생기는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